이미 인강으로 많이 익숙해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습 효과는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에이, 이거 뭐 사실 네.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온라인 계약하고 있는 거 같은 네. 느낌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럼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그냥 아이들한테 틀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거는 어떤가요? 아, 그거는 네.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만들어진 완성된 콘텐츠를 네. 아이들이 수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해진 수업 시간에 로그인해서 그것들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 수강을 했는지 그리고 과제 콘텐츠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콘텐츠를 보고 이해한 내용을 어떤 보고서 형태라든지 아니면 일부 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학습한 내용에 관련된 퀴즈를 내서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거기에 대한 퀴즈 문제의 정답을 맞추면서 아이들의 출석과 수강 여부를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병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컨텐츠를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무언가 2차 과제가 주어지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는 뭐 토론 혹은 뭐 참여형 문답 뭐 이런 것들로 아이들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보고 과제를 하거나 다시 또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지는 네네, 결과가 네네. 되겠네요. 네. 어떨까요? 학습자 효과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네. 기존에 그런 수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게 밀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는 인간관계적 소통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 학습적인 효과에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좀 필요로 하는 거죠.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고요. 무언가 되든 안 되든 충분히 수행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온라인에 참여할 수 있는 뭐 지루하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의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적절한 숫자가 제한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서로가 골고루 소통할 수 있으려면 근데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 모든 게 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샘플들이 자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K-MOOC 같은 경우 이런 온라인 뭐 TED 같은 경우 이거는 성인들은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을 때 고민하면 되는 건데 아이들을 전부 다 정해진 시간 안에다가 지금 다 같이 9시 큐 시작을 해서 2시까지 근데 사실 온라인 수업은 재미가 있어도 재미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음원을 듣는 데 있어서도 콘서트장을 직접 가는 것이 훨씬 더 현장감이 있고 느낌이 살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의 역할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같은 얘기를 해도 한 시간 동안 이 모니터 보고서 계속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습 효과는 물론 참여 그 열정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 물론 이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 한 학기 석 달 동안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학습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도기적 뭐 이 상황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초등학생은 40분, 중학생은 45분, 고등학생은 50분이 수업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50분짜리 인강 들어라 이게 아니라 어쨌든 들어왔을 때 출석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도 해야 되고 또 그 뒤에 이걸 들었는지에 대한 체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적절한 분량의 동영상을 좀 마련해서 그 정해진 50분 내내 뭐 동영상을 본다는 것보다는 정해진 일정 부분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어떤 후속 과정이 50분, 고등학생은 50분, 중학생은 45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텐츠의 양을 좀 조정해라 이런 것들도 지침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게 뭐 1주, 2주 적응 기간을 거쳐 나가다 보면 조금 더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교육부에서는 뭐 일반 커뮤니티 그래서 그런 뭐 EBS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뭐 그 교육기관 그 다음에 뭐 캐리스와 같은 어떤 뭐 정보기관 그 다음에 각 학교의 원격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발생되는 문제들에서 계속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사원이나 학교원 이런 걸 통해서 유익한 컨텐츠를 서로 공유하고 뭐 솔루션들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동시 접속사가 너무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뭐 방지하려고 뭐 e학습터 그다음에 EBS 온라인 클래스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수업 받는 어떤 그 뭐랄까 툴도 다양하게 좀 나눠서 아이들이 좀 분산돼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게 많이 유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유도를 하는데 이게 좀 정착될 만하면 아마 오프라인 계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논의가 이미 논의 끝났었어야 할 논의, 그 다음에 실험들이 이미 다 끝나고 충분히 본론으로 들어갔었어야 할 것들이 이제서 사실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쉽고요. 온라인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줌을 쓰고 있어서 만약에 그 다음에 우리 학원들과 별다르지 않은 실제 방식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학원은 지금 전부 다 레벨링 되어 있고 학년별로 그 다음에 수준별로 진도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반해서 이게 30명의 색다른 학생들이 전부 다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 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실제 아까 적응 기간을 앞에 이틀 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응 기간 앞에 예행 연습을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하면서 전부 다 논란이 뭐였냐면 출석하고 수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종례도 해보고 다 해보려고 했던 건데 출석하고 다 끝났어요. 왜? 출석만 해도 벌써 1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이상씩 걸리다 보니까 이것만 해도 선생님이 너무 벅찬 거예요. 거기에다가 실제 자 조용하면 다 조용이 되는데 이게 조용한다고 해서 조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조용하고 거기에 음소거 기능이 있는데 일일이 아이들별로 음소거를 전부 다 누르거나 키거나 해가지고서 자 이번에는 개똥이 얘기해보자 그럼 개똥이 얘기하고 이걸 다 선생님이 기계적 조작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이게 적응될 만하면 아마 계약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온라인 수업 기간 자체의 퀄리티 학습 효과가 오프라인을 따라잡거나 대등한 수준으로 지금 높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시간이 굉장히 사실 때우는 시간으로 지금 전락할 네. 우려가 많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은 계속 우리가 얘기할 때 학습 의지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학습 의지가 있는 학생들과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계약이 다른 아이들과 격차를 벌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갔다 왔다 하는 이 그 공간 이동의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뭐 듣는 속도도 어떻게 뭐 제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고 불필요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프라인 계약이 진행돼서 뭐 중간고사를 보거나 기말고사를 본다면 지금 이 온라인 수업 하는 이 시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기 관리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에서 좀 반론이 있는 게 그 온라인 수업을 충분히 활용한 학생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혹은 학습력에 의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계약 때문에 그 격차를 자기 스스로가 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시간을 자기가 충분히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수업할 수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진도가 더 많이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은 학교 온라인 수업의 퀄리티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과는 연관이 좀 없고 오히려 학교 퀄리티는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지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우왕좌왕하고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고 파행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제 학원의 관리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저는 그걸 학원의 관리 의존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이런 작금의 사태를 우리가 관리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물론 맨 끝단에 있는 친구와 맨 앞단에 있는 친구가 있겠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관점을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꾸 앞에서 이 뒤에 처지는 아이들, 산만한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얘네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반대로 아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지 않냐. 그래서 양쪽 끝단을 너무 얘기하지 말고 중간을 어떻게 잘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정책을 잘 따라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연습이 되는 어떤 계기로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관점으로 제 말씀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우선 온라인 학습이 좀 과도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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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끝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시행착오를 겪든 그 시기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쌍방향으로 수업을 하든 콘텐츠를 활용을 하든 또 이게 보니까 수행평가 과제를 굉장히 많이 학교에서 내주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뭐 하고 수행평가, 뭐 하고 수행평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수행평가 과제들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